이게 원래 본 타이틀인데, 예. 아니, 네, 오래 네. 기다리셨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이 지금 좀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건가? 이런 국민들이 많이 이제 초유의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조금씩 지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영상이요. 준비한 영상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이게 왜? 볼륨을 내려놨나요? 아니, 이게 아니고. 네, 됐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미디어인인 줄 알았는데. 네. 저 영상은 이제 제가 찍은 거고요. 제가 찍은 건데, 이제 제가 대검찰청 앞을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제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막 어디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육성으로 그냥 생목으로 막 누가 소리 지르길래 무슨 소리일까 하고서는 창문을 내려서 들었더니 부정선거 막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또 차를 대고서는 내려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이 그 집회를 뭐 코로나로 우한 코로나로 막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뭐 미디어인님도 그렇고 바실리아님도 그렇고 바실리아 TV도 그렇고 뭐 많은 곳에서 이제 각자 저렇게 한분한 분씩 이 관심을 국민적인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분한 분이 계속 노력해 주시고 재검표에 대해서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주신 덕에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네, 네, 기사가 맞아요. 나온 것은 바로 이 내용이죠. 네. 4.15 총선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4.15 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 아, 이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 박수. 당장 아, 치는데. 박수, 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검표 나선다. 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네. 그렇죠. 이제 네, 넘기겠습니다. 그 한번 간단하게 뭐 띄엄띄엄 읽어보면 네. 대법원은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125건의 선거 소송 중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인천 연수구을은 바로 민경욱 예, 뭐전 국민의힘 예, 전이죠. 예, 뭔가 옷탄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일대 의원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근소하게 이제 패배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이 선거 소송은 결국에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제2부에 배당돼서 증거부정신청이 인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투표지 등이 보관되어 있는 지금 증거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지는 인천 연수구니까 인천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현장에서 수개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만약 수개표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느냐 다시 그 투표 그 개표 장소로 가서 하느냐, 거긴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보존되어 있는 증거들을,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법정에서, 수개표를 실시할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다만 해서 선거소송이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 대법관이 직접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마다 지금 10건 이상의 선거무효 소송이 각 부, 대법원 각 부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건 이상씩 과연 대법관들이 내려가서 직접 내려가서 할수 있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인천지방법원의 법관을 한 명을 수명법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 법관으로 하여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뭐 아직 뭐 조율이 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네. 대법관이 판단을 할 수 있고 대법관이 판결을 해야 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관이 이 검증 절차에도 참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라고 보시면 4.15 총선 직후 뭐 해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모두 125건에 달한다. 그래서 선거소송이 대법원 1, 2, 3부에 배당하면서 대법관에 각각 10건 남짓씩 지금 배당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총선 선거구 중 31곳이죠. 31곳이니까 지금 26명의 후보와 26명의 후보자들이 제기한 것과 그 다음에 기독자유당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 각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22건에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거다. 뭐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자, 그 마지막 단락이 중요한데 권순일 대법관이 8일 퇴임하고 예, 이응구 대법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소부의 대법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재검표 절차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단락부터 일단 보시면은요. 마지막 단락 보시면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죠. 8일. 네, 내일이네. 네. 네, 내일 퇴임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아. 선관위원장직을 손에 쥔 채로 대법관을 물러나는 권순일. 예, 일단은 제가 부정선거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권순일 대법관이 7일 대법관 만료로 물러나면서 겸직 중인 중앙선관위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만큼은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을 해서 그 선관위장으로 계속하면서 선관위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받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뭐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던 대법관 직접 정관 예우에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 네. 지금 그 상황을 만드는 거는 정말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거다. 뭐 네, 더 얘기하면 네, 좀 그렇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그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잘 못 들었지만 다 비슷비슷한 말씀 같지만 뭐 세미님도 이제 재검표 제대로 할까요? 재검표 손 써놨을까요? 그리고 뭐 함정이 있을 거래요. 네. 그리고 또 오윤근님이 현 정부가 갑자기 재검표를 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뭐 그리고 다 맞춰놨다. 다 맞춰놨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엔 또 대법원의 쇼로 끝나겠네요. 이우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려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우려들을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고, 최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검증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검증들을 하는 게 바로 변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소송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거는 사실은 지금 동아일보에서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에서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줄의 기사도 내지 않았던 동아일보가 단독이라고 낸 부정선거 첫 뉴스가 바로 이제 재검표를 실시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재검표를 실시할 것 같다는 거지 실시한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검표를 정말로 실시를 한다면 그 전에 앞서서 재판을 여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저희 생각에는 뭐 바로 재검표를 해도 좋지만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검증 방법들을 지금 제안하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그냥 재검표 하겠다? 이 받아들일 수 없죠. 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민경욱 상임대표가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서 성명을 오늘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문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단순 개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부재는 조작된 관외사전투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관외사전투표라고 부르지 않고 우편투표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조작된 관외사전투표는 전부 무효다.
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를 선거구로 시작으로 125건의 선거소송에 대해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재검표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 그냥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거칠의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소송 대부분이 선거의 유무효를 제대로 가리자는 청구 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 표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네. 수신 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건, 배달 완료되지 못한 것이 138,851건, 선관위에 배달 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517건, 내비 추정 이동 시간보다 짧은 순간 이동 배송이 325,464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배송 경로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 선관위 직원의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에 전달되었던 6천여 건에 포함해서 총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 사전 투표, 등기 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 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국내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 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 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그 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공개, 통합선거의 명부의 일련번호와 QR코드 일련번호의 대조, 증거 보존된 곳의 식원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 무너진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확고히 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순 개수식 재검표는 선거 조작에 대한 면제부 발급에 불과한 것이므로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불법 조작과 부정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엄격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125개 지역구에 대한 실질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재검표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 혼란과 국민 분열을 극복하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네, 2020년 9월 7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우. 네. 아주 정확하게, 할 말 정확하게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성명서를 다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우려, 저희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대로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제 우려라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검증 방법이 바로, 단순 개수식 수검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선거 무효 사유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주장들은 개수식 재검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수식 재검표와 반드시 수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통합 선거의 명부 그리고 또 QR코드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주장이 맞느냐 틀리냐를 검증하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 절차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단순 개수식 수검표는 의미가 없다. 저희는 단호히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어제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 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까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검표를 하겠다는 날짜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재검표를 하겠다는 그 방법이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검증에 대해서 실제 필요한 그런 검증 수단들을 모두 인용해 준 상태에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검증 절차가 이루어졌다라고 확답이 될 수도 어떠한 확정이 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제 단계별 투쟁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표 날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 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검증 방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투쟁 단계를 계속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얼렁뚱땅 그냥 그 숫자만 어느 후보의 몇 표 숫자만 확인하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허용하지 않고 네. 우리가 그 재검표만으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개수식 재검표만으로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었던 어떠한 내용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예. 증거 보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네. 증거 보전을 할 필요도 없고, 증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통합선거의 명부,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 지금 그 가짜, 그러니까 기권한 사람들이 상당히 투표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전자통합선거의 명부에 있는 그 들어있는 사람들이 투표했는지 여부를 사실 조회를 해서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통신 기록이나 이런 걸 살펴서 4월 10일과 11일 날 선거 그 당일 날 왔는지부터 사실 조회, 통신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샘플링을 하든 아마 전체를 전수를 하든 해서 만약에 뭐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뭐 100명이 나온다, 10명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부정선거죠, 이미. 네. 통합선거의 명부 자체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면은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통합선거의 명부를 검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실도 검증해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 무효,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선거의 명부를 프린트해 가지고 책자에다 서명을 했잖아요. 그 서명한 책자가 이제 그 법원에 재검표를 할 때 제출이 되잖아요. 제출이 되는데 지금은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로 했으니까 그 인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자통합으로 니네들이 했으니까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로 내놓고 실제로 투표한 그 시간 기록이라든지 디지털 정보를 내놔야 실제적으로 이게 그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조작의 흔적들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진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작이 있었다면 조작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조작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검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방법으로만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 선거 무효소송은 그 자체가 어떠한 검증 절차를 실질적으로 실시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소송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점은 중계방송을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네, 중계방송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무슨 공영방송사에 무슨 차량이 와서 찍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유튜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그 검증 현장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적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볼 수 있고 이러한 국민적인 감시 속에서 다시 한번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재판부가 우리의 정당한 검증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그 받아주지 않는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원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특히나 이 선거 재판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예, 마땅히 국회도 지금 뭐 이렇게 그 생중계로 공개하듯이 마땅히 법원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 국민의 가장 이슈가 있는 그 법원의 그 재판, 선거 무효 소송 그 재판이 우리 국민이 보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을 주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반란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공개 재판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네. 대법원 재판은 공개 변론이라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국민적인 관심이 그야말로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주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개인 정보나 아니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네. 네,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오로지 단 하나의 공개해야 되는 재판이 있다면 바로 이 재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이 우리 그 중계방송이나 공개재판 신청에 대해서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아주 이렇게 그 재판에 농락당할까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재판을 이렇게 만약에 예, 농락을 하려다가는 오히려 이 정권이 무너진다. 그 즉시 그 재판 엎어진다고 보고요. 그렇게 농락당할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저희가 이금까지 그 농락당하고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렇게 이게 투쟁 본부와 이렇게 참여하시는 변호사님들과 이런 분들을 공개적으로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뭐 눈 뜨고 코 베일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저기 미국의 미베인 교수님 있지 않았습니까? 월터 미베인 교수님. 예, 예. 그 아닐 미베인. 죄송합니다. 개그 하신 거였어요? 네, 제가 농담이었죠. 안 베인다. 지금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조금